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거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. 거실 안에 우리가 따로 별도로 중정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정 안에는 벽난로를 뒀습니다. 한옥이 좀 보면은 겨울에 뭐 춥다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많은데, 물론 지금은 단열이 잘 돼서 뭐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, 그 다음에 또 낭만적이라 그래야 되나,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벽난로를 하나 올렸습니다. 예. 사실은 이 윗부분이 다 막으면은 사실 공간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, 아무래도 한옥에서는 석가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석가래를 1층에서도 볼 수 있게끔 사실 이 공간을 저희들이 개방을 해 놓은 겁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층에는 이게 구름다리 같은 게 하나 사실 생긴 거죠.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마치 이제 그 이 방과 저 방을 연결하는 이제 이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. 1층과 2층을 이런 식으로 이제 뚫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? 어떻게 보면 비밀이 별로 없는 그런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.